그게 남자는 나의 수명과 똑같대. LED 계속 평생 일찍 그게 LED 등은 오래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평생 갈 줄 알았더니 나의 수명같이 그것도 꺼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글을 들었을 때 좋은 글을 들었는데 그거를 적으려고 했는데 종이하고 펜 찾는데 날짜를 그래서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외우면서 찾아라 외우면서 찾으래 외우면서 아유 그렇게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갔는데요 노인이 병원을 가서 3시간을 기다렸어. 3시간을 기다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병명이 뭐냐 그랬더니 노안이십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딱 일어나긴 했는데 뭘 할지 생각이 안 나. 딱 할 일이 없는 거야. 노인이 일어났는데 딱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신 거지 우리가. 생각이 없으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자명종 울리면은 자명종을 울리면 몇 시에 일어나려고 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르신은 안 자고 자명종이 언제 울리나 하고 기다렸어요. 요즘에 연명치료 한다고 많이 가서 쓰잖아. 요즘 연명치료를 가서 사인을 하고 와서는 매일같이 죽을까봐 병원에 가. 우리 만복이 어르신 만복이 지금 자식들이 많이 사주죠 버릇이라고. 근데 만복이를 사줬더니 물건 찾다가 만복이 물건 찾다가 물건 찾다가 만복이가 나와. 아이고 웃어 죽겠네 진짜. 아니 이발소에 진짜 아무리 대머리도 며칠 안 돼도 이발이 다 맞더라고요. 할머니가 눈이 아파. 눈이 아픈데 할아버지가 안약을 넣어야 되는데 왠지 눈 감으면 입을 벌리잖아요. 할아버지가 안약을 입에만 넣는데 아아 금방 까먹은 거야. 금방 까먹은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드는 돈이 술값으로 다 나갔는데 요새는 약값으로 다 나가. 나이가 들면 그렇지. 맞아. 그래서 그래 참 할머니가 입고 돌아다니는데 할아버지가 이래. 할멈 그건 내 팬티야.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자기 팬티인지도 모르고 할아버지 팬티를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할멈 그거 입은 거 내 팬티야 이러는 거야. 그거 입고 잘 건지 알았네요. 할아버지는 아는 거지. 할머니 모르고. 몰라. 응 맞아. 아 진짜 물건을 찾으려고 일어섰다가 내가 못 찾으려고 일어섰는지 모르겠어. 진짜 있어. 그 나이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이랑. 그래서 요즘에는 왜 무농약 해갖고서 네. 아주 무슨 굉장히 건강하게 살려고 네. 그렇게 그걸 찾아다니면서 사서 먹잖아. 네. 지금 무농약에 그 저기 그걸 거는 게 아니고 내복약을 걷고 있어. 내복약이 더 쌓이고 있어. 그 약 내복약이면 화학약이니까 더 몸에 쌓이는 거니까 무농약으로 저기 음식을 먹으면서 약은 내복약이 더 많이 늘어나더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자동 응답기에 할아버지가 손을 질러. 천천히 말하라고. 자동 응답기인지 모르는 거야. 수화기를 들고. 그러니까 지금들은 정말 어르신들이 금방금방 까먹고 우리 시대도 그래요. 금방금방 까먹어요. 여기 나와서 분명히 목에 앉아서 이따가선
얘기해 지금 여기 나오면 까먹잖아. 근데 잘하고 있어요. 예,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강아지를 많이 기르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이제 유세는 할머니한테 여보게 할멈 개한테 주는 사람 나도 좀 주게나. 그렇지. 진짜 강아지 기르는 사람들. 네. 그래서 진짜 심각한 건 내 정부 유출이 아니라 오줌 유출이래. 그래서 진짜 나이 들수록에 우리가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그래서 철저히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교육만이 살 길이란 얘기요. 그래서 역시 건강한 사람은 역시 머리도 좋지만요. 공부를 하면 정말 긴장이 돼서 내 건강관리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긴장이 되니까. 그래서 교육만이 살 길이고 교육만이 경쟁력이 딱 그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재미있었습니까? 네. 네. 아유, 진짜 두서 없는 말씀을 그냥 두서 있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서 없는 말씀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모스 우승 항상 이롭게 했습니다. 네.